안녕하십니까. 자취의 방땡입니다. 오늘은 이제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맞이하여 방구석에서 시원하게 한 그릇 때릴 수 있는 살얼음이 둥둥 떠있는 김치말이 국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바로 리스타트. 먼저 김치말이 국수를 만들기 위해 소면을 먹을 만큼 넉넉하게 준비해줍니다. 소면 대신 중면이나 팔국수면, 박상면, 부산사면 등 뭐든지 다 좋습니다. 이제 발발 끓는 물에 준비해둔 소면을 넣어주고 3분간 푹 끓여주시면 됩니다. 내가 가진 시계는 배꼽시계 뿐이라 3분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물이 끓어넘치려고 할 때 찬물을 조금 부어주고를 총 3번 반복하시면 됩니다. 이제 면이 잘 익었으면 물을 다 버려주고 면을 빨래하듯이 헹궈주면서 전분기를 다 제거해주시면 됩니다. 이제 김치 육수를 만들어주기 위해 이런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냉면 육수를 두 봉지 준비해가 하나는 얼려준 뒤 이렇게 잘 뽀사주면 손쉽게 살얼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. 잘 뽀개진 살얼음과 냉면 육수를 다 부어주고 콸콸콸! 여기에 치킨스톡을 1/4 스푼 살짝만 넣어주고 치킨스톡 대신 맛소금을 한 꼬집 넣어주셔도 좋습니다. 그리고 달달한 설탕 한 스푼과 새콤한 식초도 한 스푼, 시뻘건 김치 국물을 3, 4스푼 넣어주고 설탕이 녹을 때까지 잘 저어주면 섞어 살얼음이 둥둥 떠있는 시원한 김치 육수가 완성됩니다. 여기에 미리 삶아놨던 소면을 먹을 만큼 넣어주고 잘게 자른 김치도 2, 3스푼 먹을 만큼 올려주고 김치에는 신기름을 한 스푼 둘러줍니다. 그리고 삶은 김계란과 김가루, 피광 통깨까지 넉넉하게 뿌려주면 추운 날, 더운 날, 모든 날 상관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김치말이 국수가 완성됩니다. 막 삼겹살 구워먹고 디저트로 먹으면 대박입니다. 이제 한자클 찌부가 한 모금은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. 소면을 계속 추가해서 먹으면 옆사람 눈치 안 보고 막 무한대로 드실 수 있을 겁니다. 꿀꿀.